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단양을 중심으로 충북의 주요 관광지에도 관광객들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용수 기자입니다. 남한강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찔한 전망 지점과 탁 트인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남한강이랑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 절경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짚라인 하러 오려고요.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단양을 중심으로 충북 지역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느끼는 상쾌함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반응이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밖에 있다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올리나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진짜 뻥 뚫린 기분이에요. 전통 시장도 전국에서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도 이제 일할 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을 때는 장사하기도 싫고 힘도 빠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더 열심히 하려고 힘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시티 투어를 재개하는 등 관광지 홍보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열차를 이용해서 수도권에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경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상품권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충북 지역 관광지들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